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행인들이 불편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아, 불편이 좀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들이 나온 뜻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정귀엽 할머니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2002년 이산가족 재상봉이 있었는데 그때 나오셨던 당시의 연세가 75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50년 만에 북한으로 간 남편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19살 때 헤어진 19살 때 6.25 전쟁이 나서 북한으로 가버린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그 남편이 서로 생사를 몰랐는데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이 이남 한국에서 보고 싶었던 그의 혈육은 그 부인이 아니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어머니를 찾았냐 하면 이 할머니가 시할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딱 1년 살았는데 평생을 수절하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50년 만에 북한에 가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촌수가 1촌인데 자기와는 0촌 아닙니까? 그러니까 촌수가 더 가까워서 이 할머니가 북한으로 가서 남편을 만났는데 글쎄 그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를 보고 이렇게 쑥스러워했습니다. 얼굴도 잘 생각이 안 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그 70년 전에, 아니 50년 전에 나를 만났을 때, 나랑 결혼했을 때도 북한에 있는 이 여자 좋아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바가지를 긁었어요. 물론 그럴 리는 없었죠.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아니 자기는 남편을 보고 싶어서 밤을 새우고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50년 동안 수절을 했는데 글쎄 이 사람은 북한에 가서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저렇게 잘 살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쓰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눈물을 막 흘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남한으로 돌아가기가 싫다. 그냥 여기서 내 남군과 함께 살고 싶다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다. 당신이 없었다면 내가 평생 이름도 모르는 그 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 없는 남편의 시할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나의 인생이 어땠겠느냐. 그러나 다른 여자의 남편이 돼 있지만 당신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걸 울 때 저도 보고 그 방송을 하면서 우느라고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야 민경우, 왜 갑자기 20년도 더 된 옛날에 이산가족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복자는 묻습니다. 이렇게 싸워서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싸워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과연 지난해 4월 15일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때가 오겠느냐.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온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 진실을 아는 그때가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마치 그 정규업 할머니의 삶처럼 의미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15일, 4월 16일 새벽에 이 이상한 투표용지 이런 게 나오기도 전에 이상하다, 이렇게 야당이 진리가 없는데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원내 다수 의석을 야당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180석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년 7개월 동안 싸우고 싸움을 거듭한 지금에 와서는
전 국민의 3분의 1, 32.3%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100% 모든 사람이 아 정말로 부정선거가 있었네, 이래서 이 나라가 넘어갈 뻔했다, 이 공정선거 투명한 선거제도가 완전히 없어질 뻔했다라고 믿으면 좋겠으나,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까지 싸워온 여러분, 그 할머니가 낭군을 만나서 75살 때 다시 회포를 풀고 둘이 정말 행복하게 살길 원했지만 그 꿈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할머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니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가져가게 하는 그 큰 노상에서 여기까지 이 운동을 끌고 오게 만드신 여러분 모든 분께 감사하고, 바로 지금까지 온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엔 또 우리의 운동에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자는 제가 또라이다, 저 민규 오기는 옛날부터 또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일 잘하는 사람, 정말 일을 잘하는 민경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네들과 뜻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라이 짓으로 1년 2개월 여러분과 싸워왔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덜 또라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또 오셨습니다. 누구예요? 네, 황교안 대표님이 오셨어요. 저한테 또라이라고 했어도 황교안 총리한테 또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 공안 검사를 해오신 분입니다.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저도 대한민국의 방송 기자 중에 최고의 사람에게 주는 방송 대상을, 대한민국 방송 대상을 두 번이나 받은 특종 기자입니다. 네, 특종 기자 출신입니다. KBS 9시 뉴스 앵커, 워싱턴 특파원, 청와대 대변인, 다음에 당의 대변인, 원내 대변인까지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저를 또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100번 또라이다, 미친놈이다, 조롱하더라도 그 조롱을 다 받아들이겠다. 나중에 이 사람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또라이 같은 자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경종을 울렸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종을 딸랑딸랑 울렸던 그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외주를 타는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원숭이가 올라가서 저 위에서 줄을 타는데 저 바깥에 보니까 산에 불이 나서 불이 점점 이리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혼자 외주를 타던 원숭이가 줄 위에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큰일 났다, 저기서 불이 나고 있다, 빨리 피해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놈이 제주도 잘 넘는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아서 여기서 제주를 넘고 팔짝팔짝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어떻게 하면 단 한 사람의 눈이라도 더 끌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으나 자, 먼저 느낀 선각자였기 때문에, 먼저 느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부르짖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노고를 알아줄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지만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바로 여기까지 바로 이 자리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이 쏟은 그 노력, 그 정성, 그 눈물, 그 피눈물이 역사에 또 우리의 가슴 속에 길이 길이 고이 고이 반짓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인세영 기자도 나오셨고 조충렬 기자도 나오셨고 또 좋은 책자를 만들어주시는 성함이 역자인데 상자 역자신가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 칼륜 어디 있으면 칼륜 손 들어보세요. 칼륜 칼륜이 칼륜이라고 미국 애틀란타 조지아주 애틀란타 시티에서 이 한번 이 시위에 한번 참석하고 싶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애를 쓴 칼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분 지금 안 보이시는데 자, 그분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애국자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기 때문에 다들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임 이 한 목소리 우리가 부르짖는 한마디 한마디가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긴 행진을 할 것입니다. 행진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리고 오늘 봉사단 나오신 강수정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이계희 원장님, 회장님을 비롯한 저기 부녀 우리 봉사단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훌륭한 정말 연설을 해주신 김재수 회장님 또 종희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준비를 하고 우리 행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